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RF 포차넬 리모컨 스위치 모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결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리모컨 스위치 모듈을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단자가 세로로 된 거하고 가로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자, 여기 LN이라고 써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7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오른쪽에 LN이라고 되어가는 이것은 AC220V 입력 단자입니다. 만약에 DC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C용이기 때문에 L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하고 내추럴 그 약자죠. 이거는 실제로는 라이브 내추럴을 구별하지 않고 방향 관계 없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연결해주면 되고, 1번에서 6번까지 있고, 여기에 7번에서 12번까지가 있는 이것은 이 릴레이 접점입니다. 릴레이가 하나, 둘, 개, 세 개, 네 개거든요. 1, 2, 3번이 하나고, 4, 5, 6이 하나고, 또 7, 8, 9가 하나고, 10에서 12가 하나고, 이렇게 릴레이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이 하나인데, 여기서 1번은 NC, 그 다음에 2번은 COM, 3번은 NO입니다. NC는 Normal Close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어가 있습니다. COM하고 이렇게 붙어가 있고, NO는 Normal Open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하고 떨어지가 있습니다. 자, 4, 5,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NC, COM, NO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NC, COM, NO, 여기도 NC, COM,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가 이렇게 4개니까 이게 4개의 단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DC 모듈과 AC 모듈이 있는데, AC와 DC는 단지 이 보드의 입력 전원입니다. 입력 전원이기 때문에 DC용이든 AC용이든 별인 방법은 똑같고요. DC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AC에서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입력해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C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리모컨하고 이 스위치 모듈하고는 한 세트거든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두 개 한 세트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리모컨이 있으면은 이 모듈만 구매를 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구매하는 거 같이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차넬 RF 스위치 모듈의 AC220V와 DC12V의 이 두 가지 모듈에는 몇 가지 결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AC220V 모듈에서는 디바이스를 그대로 AC220V로 연결할 때와 그렇지 않은 DC12V를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DC12V 모듈에서도 디바이스를 DC12V에 연결하는 경우와 AC220V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AC220V 모듈이나 DC12V 모듈에서도 디바이스를 반반씩 혼합해서 연결하여 사용할 때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C220V 모듈에서 디바이스는 그대로 AC220V로 사용하는 경우의 연결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차넬은 릴레이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4개의 디바이스를 모두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수만큼만 연결해도 됩니다. 첫 번째로 AC220V 모듈의 전원 입력의 한쪽 단자에서 4개의 디바이스의 각각의 한쪽을 모두 같이 연결합니다. 두 번째로 AC220V 모듈의 전원 입력의 나머지 한쪽 단자와 모듈의 4개의 컴 단자를 모두 같이 연결합니다.
이때 L과 N선의 이 구분 연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을 콘센트에 연결할 때 플러그의 좌우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모듈에서 NO의 4개의 단자를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로따로 하나씩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AC 220V 모듈에서의 디바이스를 그대로 AC 220V로 사용하는 연결은 완료됩니다. 다음은 DC 12V 모듈에서 디바이스를 같은 전압인 DC 12V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역시 릴레이가 4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개수만큼 일부만 연결해도 됩니다. 첫 번째로 DC 12V 모듈의 전원 입력 마이너스 단자에서 4개의 디바이스의 각각의 마이너스 쪽을 모두 같이 연결합니다. 두 번째로 DC 12V 모듈의 전원 입력 플러스 단자에서 모듈의 4개의 컴 단자를 모두 같이 연결합니다. 세 번째로 모듈에서 4개의 NO 단자를 각각의 디바이스의 플러스에 따로따로 하나씩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DC 12V 모듈에서의 디바이스를 그대로 DC 12V로 사용하는 연결은 완료됩니다. 이제 220V 모듈에서 디바이스를 다른 전압인 DC 12V를 연결할 경우인데 이것은 모듈의 작동 전원은 AC 220V이고 디바이스의 작동 전원은 DC 12V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릴레이가 4개이지만 4개의 디바이스에 모두 또는 필요한 개수만큼 일부만 연결해도 됩니다. 먼저 부하의 마이너스 측은 모두 같이 연결하여 DC 12V 부하 전원의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부하의 플러스 측은 모듈의 NO 단자에 각각 하나씩 연결합니다. 모듈의 각각의 컴 단자는 모두 같이 묶어서 DC 12V 부하 전원의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이제 이 모듈은 AC 220V용이기 때문에 모듈의 입력 전원에는 AC 220V를 연결하면 결선이 완료됩니다. 이제는 DC 12V 모듈에서 디바이스에는 AC 220V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릴레이가 4개이지만 4개의 디바이스에 모두 또는 필요한 개수만큼 일부만 연결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AC 220V 부하의 한쪽을 모두 같이 묶어서 AC 220V 부하의 한쪽 전원선으로 사용합니다. 부하에서 각각의 나머지 한쪽은 NO 단자에 각각 연결합니다. 모듈에서 컴 단자는 모두 같이 묶어서 AC 220V 부하의 나머지 한쪽 전원선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 모듈은 DC 12V용이기 때문에 모듈의 입력 전원에는 DC 12V를 연결하면 결선이 완료됩니다. 이것은 AC 220V 모듈에서 부하를 AC 220V와 DC 12V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결선도입니다. 이것의 결선 방법의 설명은 조금 전의 여러 가지 설명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과 반대로 DC 12V 모듈에서 부하를 DC 12V와 AC 220V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결선도입니다. 이것의 설명도 조금 전의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AC 220V와 DC 12V 포착넬 RF 스위치 모듈의 결선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